팀원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바캉스 컨셉은 아이들과 함께 동네에서 즐기는 바캉스. 그래서 이제 바캉스에서 쓸 물품, 먹을 거랑 이렇게 사려고 왔어요. 제 돈으로 사요. 여기서 오늘이 상품권이 씌워지나 보네요. 좋네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뭐 사러 갈 거예요? 해산물 구경할래요. 깡정! 해산물 구경. 여름인데도 이게 아케이드가 쳐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 날씨 관계없이 시장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직신성이 좋고 애들이랑 걸어다니기 좋아가지고 자주 옵니다. 안녕하세요. 소 프라이드 중 하나 주시고요. 난 전 매콤한 거예요. 매콤한 매콤 거. 소, 달콤 소. 좋습니다. 이게 사실 건 다 사셨어요? 네, 다 샀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어디로 가나요? 먹으러 가요. 강이 보이는 강이요? 한가. 인피니티 풀. 가시죠. 하나, 둘, 셋. 도착했습니다. 힘들어. 여기 가시마루 축구장이잖아요. 여기서 300m만 가면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가시죠. 얘들아, 짐 좀 정리 안 하겠다. 너무 좋네요. 시원해!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여기 엄마가 여기 오늘 더운데 여기 좀 와서 놀자, 시원하게 놀자고 해서 여기 왔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을까? 뭐 저기 저거 물폭탄이요. 물폭탄? 네. 그렇죠. 집 근처에서 이렇게 노니까 어때요? 편리하고 쉬워요. 편리하고 싶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놀이장 있는 거 좋지 않으세요? 네, 좋아요. 딸이 돈적으로 잘하는데. 어떤가요? 저 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물이 있어서 행복해요. 물이 있어서. 등산은 어때요? 어쩔 TV. 어쩔 TV.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입니다. 모두 물 밖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샤워 시설이 있어가지고 물놀이 하고 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한 물로 씻으세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잘 먹었으니까 도서관으로. 오, 마음의 양식을.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몇 번 대출할 수 있나요? 우리 바캉스 왔으니까 책을 저기서 보세요. 너무 힘들어. 애들도 저는 힘들고 저는 힘들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해도 좋아. 저도 시원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좋아. 양천구에서 즐기는 바캉스 처음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원 빨리 얘기해. 2만원. 2만원? 2만원?